책임질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오늘은 김세현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을 보니까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는데 네. 다우나 S&P 500은 뭐 좀 밀려서 끝난 그런 상황인데 네. 역시 이제 그 지수 움직인 것만 보면 코로나가 문제겠구나 네.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그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 S&P 500은 0.56%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은 0.5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숫자를 듣고 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세세히 봐야 되는데 일단 다우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하락했는데 이렇게 좀 하락 압력이 좀 컸던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차익 매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또 거래량이 또 축소되고 또 여름이고 그 불확실성이 좀 고조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 확진세가 더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점 파우치 소장이 그 미국 경제가 다시 폐쇄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발언한 점. 거기가 질병관리본부장인가요? 네. 네. 그 코로나 관련해서 미국에서 최고 전문이라고 이렇게 각광받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발언을 하면 그 시장은 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가 1.4% 하락했다고 했는데 다우지수에 들어있는 월그린 부츠가 그 7% 하락했습니다. 그게 다우지수의 하락 그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월그린 부츠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월그린 부츠는 뭐 하는 회사예요? 그 약, 그 리테일 하는 곳이죠. 네. 저기 그저 매장도 닫고 그러면서 오프라인 매출이 이렇게 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겠죠. 얘네들도 마스크를 약국을 통해서 여기 저 유통을 시켰으면 괜찮았을 텐데. 마스크만 그 팔았으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렇고 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델타 항공도 있었습니다. 델타 항공이 어제 5% 하락했는데 실적 내용은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CEO인 에드 바스첸이 그 주주 설회를 조금 보냈습니다. 실적 경고를 또 한 거죠. 향후 한 1, 2년 동안은 그 수요가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실적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내면서 어제 항공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EO들은 웬만하면 뭐 우리 회사 괜찮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저기 그 죽을지도 모르니 저기 조심하시라. 약간 그 어차피 실적들이 계속 안 좋아질 텐데 괜히 그 시장은 좀 기대감을 좀 갖는 반응을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한 달 동안 뭐 항공주가 급등하는 날도 있었고 그게 다 경기의 반등 그리고 그 코로나가 둔화되는 그런 거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에서 나타난 건데 이 심리가 너무 과대하면 또 CEO가 또 그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현실화시키는 좀 차분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실적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네. 일단 밑밥을 깔아놓고 네. 실적이 나빠지면은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도 그 트럼프처럼 따라할 것 같으면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하려는 네. 거지 이제 그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보였죠. 그래서 그렇군요. 어제 또 있었던 소식들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또 주요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세금 관련 그 내용들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1년간 그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의 세금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게 드디어 맨하탄 그 주에서 맨하탄 그 지역에서 이렇게 명을 낸 거죠. 이거 뭐예요? 그럼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세금 자료예요? 아니면 대통령 되기 전에 납세 자료예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한 몇 년 동안 보호를 해왔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네. 아무래도 뭐 저기 그 세금 관련돼서는 그 완전히 클리어하진 않겠죠. 그럴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세게 해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뉴스는 뉴스거리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 뉴스 헤드라인도 굉장히 많이 보였었고 그 핸드폰 보면 그 뉴스 언론사마다 그리고 브레이킹 뉴스라고 해서 이렇게 알림이 뜨잖아요. 한 3개 정도가 트럼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기에 반응을 하진 않았고요. 왜냐면 시장 관련된 게 별로 없잖아요. 뭐 트럼프에게 압력이 더 가서 뭐 트럼프가 더 규칙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는 이해가 되겠는데 또 논리가 조금 약했습니다. 어제 그 종목별로 그 흐름을 보면 아마존이 3.3% 급등했습니다. 이에 들어서 그 팡 주주도 1-2%대 강세를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0.5%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이 3%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디스의 보고서 때문인데 무디스가 향후 2년간 온라인 매출이 30-40%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온라인 업종의 온라인 그 쪽의 그 업 전망을 조금 낙관적으로 보면서 시장의 그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었죠. 네. 지금 이제 또 처음에 관심은 미국 쪽에서 있는 코로나 상황 아니겠어요? 네. 어제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네. 뉴스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코로나에 관련된 소식이 최근 1주, 2주간 굉장히 안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숫자를 조금 말씀드릴 텐데 어제 그 주별로 좀 미국 주별로 쪼개보면 플로리다에서 굉장히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발표됐습니다. 9천 명이 발표됐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텍사스 8,600명, 캘리포니아 6,500명, 애리조나 4,000명 이렇게 보였는데 이게 전일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는 다행히 그 전일 1만 명이 확진됐는데 어제는 9천 명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조금 그 상승 추세가 좀 안정화되는 그 모습도 보였고 가장 그 긍정적인 소식은 캘리포니아 주 같아요. 캘리포니아는 이틀 전에 8,500명이 확진됐었는데 어제는 6,500명이 발표되면서 물론 전주에 비해서는 20%나 급증했다고 그런 통계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이런 주들을 보면 전일 대비 10%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물론 변동성은 있지만 이런 추세가 보인다는 점은 시장에서 그 나쁘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저기 그 다운로드 돼야지. 네. 뭐 변동성만 가지고 오세요. 그것도 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8,600명이나 6,500명이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 좀 그 주로 봐야 되는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들은 미국 실적입니다. 미국 실적이 화요일 저녁이죠. 미국 시장부터 그 발표되는데 대표적으로 은행주, JP모건, 시티그룹, 그리고 웰즈파고가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팽주들 중에서도 실적 발표하는 주식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넷플릭스가 목요일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 중에서는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는 미국의 미국의 소매 판매가 아니라 중국의 수출입 동향 그리고 유로존의 GDW 서베이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장 중에 베이지북도 발표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장 돋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벤트들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다음 주 이벤트 주 중에서 목요일 그 ECB의 통화정책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건데 사실 좀 상승을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조금씩 좀 버거워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밀릴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음 주 전략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제시하라고 있죠? 그렇게 좀 불리시한 그 센티먼트하고 베어리시한 센티먼트가 조금 굉장히 그 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망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정말 낮거든요. 여름에 일상적이지만 그래도 최근 그 시황을 보면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망세가 예상되는데 실적들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또 가이던스나 실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크게 반응을 안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향후 다음 주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경제 지표들은 지난 한 달, 지난 그 지지난 달 이런 경제 지표들 그런 경제 상황들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컨퍼런스 콜이 있을 것이고 CEO들이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 본 CEO들이 컨퍼런스 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가장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내용 그리고 실적 내용은 부진할 것이고 2분기가 최악일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된 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S&P 500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는 그 실적 가이던스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의 의미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컨퍼런스 콜의 내용 현재 그 대출을 얼마나 하는지 은행주들이 다음 주에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부실한지 얼마나 돈을 못 내고 있는지 이런 디테일에 사람들이 집중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적 발표 시즌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기대가 한껏 낮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부담스럽네요. 예.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